조선 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강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에 참가하셨습니다. 회의에는 또 간부들과 내각성 중앙기관 성원들, 도당 성원들, 중앙비상방역지휘부 성원들, 건설부문 일꾼들이 방청으로 참가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고 종료 결론을 하셨습니다. 첫째 의정으로 악성의 안녕을 백방으로 보장하고 담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료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비상방역사업이...